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왜? 몰라, 내가 멈췄어. 아, 이거 시간차 공격을 해버렸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댄스곡 모음집. 맞아요. 네, 새롭게 이제 나오는 아이돌 그룹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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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ood. 네, G.O.D.의 네 새로운 댄스곡 거짓말. 거짓말? 네, 거짓말. 진짜로? 네, 거짓말. 네, 진짜로 거짓말입니다. 라이어예요, 라이예요. 라이죠, 라이. 라이. 거짓말. 아,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말로. 거짓말. 거짓말쟁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 조금 다르게 해야 되니까 거짓말쟁이. G.O.D.니까 거짓말쟁이. 아, 라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문 제목은요. 리얼바이터 업타운 지인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리프들을 가지고 또 댄스에서 사용될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좀 리듬 플레이들, 커팅 플레이들, 그러니까 일반 클린톤에다가 조금 모듈레이션 계열을 집어넣은 것들, 그리고 공간 계열을 집어넣은 것들 해서 저희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뭐 요 리프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장르에 어떤 기타 플레이를 어떤 톤으로 하면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레코딩적인 노하우를 오늘 은총 씨에게 좀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노하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짓을 하는 노하우. 네, 이런 짓을 하는 노하우. 네, 그렇습니다. 네. 자꾸 형량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죠. 네. 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네 한번 다녀온 도봉사 메탈 한번 다녀온 작곡가와 기타리스트의 역할놀이 지금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기타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 네. 그래. 일단은 처음에는 유니즌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니즌을 기타와 베이스와 일단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한번 들어보고자. 그럴까? 네. 자, 광명 찾는 플레이를 해줘야 돼. 네. 한번 들어보고 나도 들어야 기억이 나니까. 그렇지.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이게 이제 리얼리. 광명 리얼리. 한번 더 가르쳐줘. 가볼까? 잘하네. 여기에 형 요거를 리얼리?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픽업 셀렉터를 바꿔서 더블링을 하나 좀 더 줘. 그럴까? 오케이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야. 해볼게. 자, 어차피 스테레오 트랙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자, 양쪽으로 한번 살짝 갈라서 들어볼게. 아, 이 좋아. 우리 형량 안 넣을 수 있어. 전혀.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야, 이거는 너무 깔끔하다. 이거는 안 넣어, 안 넣어. 이거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역으로 걸 수도 있어. 아, 갑자기 현타가 신경을 이거. 오히려 걸 수 있어, 내가? 아, 나 진짜. 자, 뒤로 가자. 자, 뒤로 가자. 거기도 첫 번째 아까 틀리는 것처럼 똑같이 유니존으로. 유니존으로. 오케이, 알겠어. 가볼게. 잘하네. 좋네. 요것도 톤 바꿔서 픽업 셀렉터 바꿔갖고 좋네. 아이, 어려워 명곡들. 야, 요거 뭐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거. 확실히 들어본 적이 없어. 확실히 없어? 확실히 없어. 이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뭐를 넣으면 좋을까?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나 그냥? 아니면 좀 심심한가? 여기 이 뒤쪽에 이거 중간 중간에를 리듬 커팅으로 좀 채워봐 잘. 리듬으로. 이거를. 이거는 뭐 유니존으로 가는 게 약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유니존 가까이 일단. 뒤에? 여기 이 부분. 아, 거기에 리듬 커팅. 제가 말한 거는 여기에 넣을까 말까요? 아, 여기에. 넣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 한번 묻혀볼까? 그럼 넣어야지. 넣어야지 우리가 자꾸 멀어질 수 있어. 오케이. 자, 가보자. 형량 넣는 거 아니야? 아, 생각났어.
이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아닌가? 잠깐만. 장르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 근데 그 아, 좋네.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나 좋네 좋네. 잠깐만. 내가 이게 떠오르라고 형. 이런 리프를 치고 싶은데. 이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서 따따만 한번 따보고 따따만 따자 그래 따따만 따 이게 뭔가 빨간 게 갑자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따따만 따 이게 되게 매운 고추잖아 어, 약간 좀 덜 매운 고추 덜 매운 고추로 알겠어 알겠어 약간 뭐 그린 페퍼 정도로만 가 그린 페퍼 정도 알겠어 가자 어 이거 괜찮네. 어 괜찮. 어. 형량 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형량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어 그린 뭐 그린 프린세스 페퍼 막 이 정도로 가자. 어, 좋아. 자 이렇게 이쪽은 충분히 들어간 것 같고 그럼 기타만 한번 모니터를 해볼까. 네. 아 형 근데 나 이거 마지막에 지금 한 번만 더 다시. 칠게요. 한 번만 다시. 네. 어, 오케이. 앞에가 조금 그러고 밀렸는데. 네, 일본에 약간 좀 밀고 싶었는데. 아우 안돼 안돼. 오케이 여기가 조금 많이 밀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살짝 보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 그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렇지. 어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쓴 거야. 너 이거 작곡이야 너. 너 지금 세션 아니야 너. 오케이 자 뒤로 가볼까? 자 뒤쪽에는 이제 그 상수동 그 느낌 네. 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 잘 되죠? 알겠어요 아, 그 마지막에 으쨍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어 괜찮네 그래 어디. 이거는 그 그래 상수동 느낌이 난다 어 그,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어,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좀 빨리 채워서 가려 알겠어 빨리 가려 알겠어 어, 이거 작게 낼 거야 이거 알겠어 어, 이건 좀 플레이가 좀 그래 이건 좀 너 자꾸 형량이 늘 내가 어 그지 이건 형량 늘어났어 지금 내가 이러면 음악 검색한다 내 했다 오케이 오케이 뮤트 기타 어이구 어이 좋네 요렇게 해놓으니까 좀 약간 좀 세탁이 되네 네, 네, 그렇죠 잘했어 어. 얘를 좀 더 크게 놔야 되겠다 그지? 얘가 좀 더 크면 돼 어. 얘가 좀 줄어야지 아까 걔가 아. 아까 얘는 약간 조금 그래 아. 근데 형 너무 크다. 그래서? 너무 크지, 너무 그지. 크다. 이거는 좀 크지. 너무 빠꼼이지. 너무 빠꼼이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어, 약간 그래. 이런 데서 좀 위험부담 하면 또 감수해 줘야지. 아, 운명 공동체니까. 그래갖고 이제는 저기 뒤에를 그 코러스를 좀 걸어갖고. 그래. 하면 좀 더 댄스에 또 코러스가 좀 더 형량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형량을 피하고 싶었어. 어. 그렇지. 이러면 어, 오케이. 좀. 오케이 오케이. 렌탈 특집 가보자. 아 여기 끝이었지. 다시 한 번. 아 야 이게 뭔가 아 되게 많이 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리드미컬하게 빌리니까 조금 다르네. 아 이거. 어. 밤새 생각. 아 밤새 생각했구나. 오, 역시 어쩐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아유 근데 이게 지금 어. 계속 올라갔는데. 어때 형 올라갔다 좀 내려올까? 좀 내려와. 우리가 어. 오늘 컨셉이 업타운 다운타운. 아, 오케이, 오케이 상수동 오케이. 윗동네 알았어. 아랫동네 이런 느낌이잖아. 알았어, 올라갔다 내려. 어, 빌렸다가 또 갖다 줘야지. 알았어 알았어. 반납하는 어, 느낌으로. 맞아 맞아. 책도 빌려면 갖다 줘야 되니까. 갖다 줘야 되니까.
저게 세션을 잡아야 돼. 길을 잃었어. 아, 길을 잃었잖아. 어. 지금 막 갖다 줬다가 막 반납 했다가 다시 막 갖고 왔다 이러니까 잘 오르락내리락을 그 잘 잡아봐. 응, 알겠어요. 지금 보면은 봐봐. 너무 빨리 갔다가 빨리 왔다고. 빨리 갔거나 좀 더 가. 좀 더 여기서 한 번 더 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슬 내려오는 어. 완전 돌아와야지. 어. 지금 이거 갖다 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느낌이 많이 난다고. 어. 왜 갑자기 딸꾹질 나? 딸꾹질 좀 나네. 딴딴딴. 예, 아, 딸꾹질 좀 나고 있네. 어, 그치. 이게 뭐 그런 느낌이야. 그렇구나. 자, 그래 빨리 갖다, 어, 갖다 줘야지. 반납하는 느낌으로. 한 번 더 가서 반납하는 걸로. 좋아. 이 정도면 잘 갖다 줬네. 연체료가 거의 없어. 어. 이 정도면 지금 딱 잘 갖다 줬어. 아, 형, 섹션만 약간 통일을 하고 그 내가 너무 이게 지금 무슨 라이브 실황처럼 쳤으니까 이거를 저기 마지막 섹션은 짱짱짱 그래도 코드로 좀 해주고. 알겠어. 그럼 섹션만. 네. 그래.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라이브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네. 내면 되지 뭐. 맞아요. 자, 섹션. 그렇지. 좋아, 깔끔하네. 아, 기타, 자 여기다가 기타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가 또 댄스에도 좀 솔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이제 약간 솔로를 잡는데 너무 막 락킹한 느낌 말고 살짝 디스트 걸리고 조금 코러스도 좀 들어간 그런 예쁜 톤으로 우리 솔로를 한번.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그 상수동 윗동네 갈 때부터. 아, 윗동네 갈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를 조금씩 한번 얹어보자. 자 여기서 뭐. 은총아, 뭐 오랜만에 우리가 뭐 작업을 하지만 나한테 또 노하우 같은 거를 좀 공유해 주면 좋으니까 이런 댄스곡의 그 솔로 톤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아, 저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잡진 않는데 사실 저는 원래는 약간 이렇게 그냥 모듈레이션 없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컴프도 안 걸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싱글인데 사실은 험버커로 좀 험버커로. 하는 게 좋고 근데 아니면은 차라리 프론트 픽업에다가 되게 깔끔하게 드라이한 소리가 잘 들어가고. 아, 오늘도 여기 실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지만 근데 사실은 딜레이도 이 정도로는 안 거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한 요 정도? 오케이. 그럼 딜레이 요만큼에다가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오늘 좀 약간 복고 지향이니까 모듈레이션만 살짝 오늘은 걸죠. 넣고. 오늘은. 오늘만 걸고. 그래. 원래 안 거는데. 아, 오늘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 뒤쪽에 한 절반만 간단히 깔끔하게 솔로를 치면서 형량을 더 줄여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 괜찮네. 그래. 뭐 들어본 적 없는 느낌이라 좋네. 자. 되게 리드미컬하게. 그렇지, 리드미컬하게. 보컬이 노라는 거지. 우리가 아직 지금 뭐 멜로디는 메이킹하기 전이지만 마치 보컬 불렀으면 이랬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연주를 해본 거지. 그죠. 멜로디를 쓸 때 좀 참고를 조금만 할게. 참고하면 안 되지. 참고하면 형량이 늘어나지. 참고하면 안 돼. 그래. 자, 우리가 오늘 만든 우리 G.O.D. G.O.D. Good. Good의 거짓말쟁이. 요게 거짓말쟁이. 영어 제목. 나이요. 리얼 바이트 업타운 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아니 뭐 애초에 너무했어. 처음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뭐 이제 와서 넘어온 게 어딨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여기 마무리해야지.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오도록 하자.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또 지난번에 이어서 메탈 특집에 이어서 댄스 특집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장난처럼 이렇게 했지만 여기 또 들어간 많은 저희 레퍼런스 오마주를 했던 곡들에 대해서 여기다 또 자막으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네. 저희 은축 씨와 함께 또 재미있게 이 댄스 특집을 해봤는데, 이 댄스하고 메탈하고 이제 뭐 어떤 톤을 잡는 뭐 요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클린 톤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댄스에서. 근데 댄스에서 모듈레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단순한 어떤 리듬의 느낌이나 기타의 그런 좀 베이직한 느낌에서 탈피해서 좀 더 다채롭게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고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코러스나 페이저 등의 그 예전 모듈레이션을 좀 적극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그리고 후보 중에 이제 플레이트 리버브라든가 뭐 좀 뭐 리버브 사운드 좀 알아서 잘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딜레이도 되고. 똑같은 딜레이를 가지고 다 버스 똑같이 주지 마시고 테일 굉장히 짧은 슬랩백 같은 거 하나 따로 주시고, 그리고 뭐 아까 그냥 기본적인 뭐 이런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은총 씨가 멋지게 연주해놓은 G.O.D의 거짓말쟁이 라이어 라이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